2024년 7월 기준 30년 후에는 어쩌면 내가 돌아갈 고향이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연구팀은 소멸 위기의 지방도시는 어떻게 명품도시가 되었나 라는 책에서 지역 소멸을 청년 전출, 도시 전입, 경쟁 격화, 자원 부족, 결혼 연기,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소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최근 전문가들은 관광으로 지역 소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미식 관광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극복 해법을 미식 관광에서 찾고 있는 일본의 맛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슐랭 1편, 미식의 나라, 일본에서 배운다. 일본 오사카. 전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오사카의 풍부한 미식 문화와 다양한 음식 체험을 즐기기 위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사카의 음식이 더 널리 알려지면서 미식 관광을 목적으로 오사카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킨 일본 맛집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오사카에 위치한 후쿠가니고코오구 식당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버거와 계란은 두 가지 고급 식재료를 한 번에 한 냄비에서 요리에 함께 즐길 수 있는 식당입니다. 특히 모두 개인실로 되어 있어 주위를 신경 쓰지 않고 느긋하게 식사할 수 있으며 가림막을 사용하여 시각적 차단 효과를 주면서도 완전히 밀폐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지 않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特徴はやっぱりフグとカニを両方とも高級食材のフグとカニを一度に一緒のお鍋で一度に楽しんでいただけることっていうことと、あとは座っていただいたみたいなお席が一つ一つ壁で仕切られているので、プライベートな空間ですね。気兼ねなく周りを気にせず、プライベートな空間でお食事楽しんでいただけるっていうところ。 후쿠가니고코우구 식당은 1년 내내 그 계절이나 시기에 가장 맛있는 버거를 산지에서 직접 공수해 오며 숙련된 장인이 정성을 다해 조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버거 코스를 맛볼 수 있는 식당입니다. 신선사가 가장 중요한데,やっぱりそのすぐさばいて温度管理も大事なんで冷蔵庫にすぐ入れるっていうことを大事にしてます。 이곳은 고급 식재료인 버거를 사용하는 만큼 손님들이 그에 맞는 대접을 받고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버거 본연의 맛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でも日本の中でも高級な料理なので、それなりのおもてなしとかしっかりしたらお客様がもう他の店に行かなくなるんで。 やっぱり最後まで喜んで帰ってくれてるかっていうのは常に気にしながら仕事する商売させてもらったらちゃんとお客さんがついてくる状態なんで。 이곳은 교토부 교탄고시에 위치한 특산물과 숙박이 연계된 식당인 화락입니다. 교탄고시는 오사카에서 2시간 넘게 고속도로로 이동해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교탄고시는 올해 미슐랭 그린 가이드 재팬에서 선정한 올해의 미식도시로 선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지역 대표 음식은 화로회이며 여름철에는 오징어나 한치가 시그니처이지만 가을부터는 대게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곳 식당은 지역에서 나는 오징어를 신선하게 요리하기 위해 수족관에서 살아있는 오징어를 가져와 바로 요리합니다. やっぱり生きたイカを漁港から上げてきたのをそこに入れて、それをお客さんが食べる寸前にこうやって料理して、すぐお部屋にお出しするという。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뿐만 아니라 이 식당의 특징은 바로 숙박입니다. 지자체의 지원으로 일본 전통 다다미를 활용한 료칸에서 머물 수 있습니다. 1박 비용은 1인당 3만엔이며 성수기인 가을부터는 6만엔이지만 벌써 올가을과 겨울 숙박이 만실 예약 상황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아름다운 정원이 관광객들을 다시 찾게 하는 매력입니다. 한편 이곳에서 현지 취재팀은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고베시나 대학의 기노시타 후지이사 개건 교수입니다. 기노시타 후지이사 교수는 음식과 관광의 전문가입니다. 기노시타 후지이사 교수는 음식과 숙박 연계의 중요성과 함께 미식 관광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타깃 설정과 전통의 곳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유행한다고 해서 남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뒤처진다며 무엇보다 내가 만든 음식이 어느 계층에서 선호도가 높은지 확인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거기에 入った 순간이 素敵と思いましたよね。ここでしか食べれないものが、また来たいと思いましたよね。都市型のシティホテルがない何か作りがありますね。 오사카 도톤보리 번화가에 자리 잡은 초밥집 신화가 좋은 사례입니다. 신화의 사장은 30대입니다. 메인 셰프의 나이 또한 26세이며 보조 셰프 역시 20대입니다. 이곳의 인테리어 역시 젊은 층 취향에 맞게 깔끔합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의 절반가량이 20대에서 30대 젊은 여성층으로 대부분 젊습니다. 반면 전통을 고수하며 오히려 중장년층과 외국인을 타깃을 정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강코 스시인데요. 오사카에 자리 잡은 강코 스시의 최대 장점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400년이 넘었습니다. 1000평이 넘는 부지로 에도 막부 시대 때 영주가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입니다. 외관에서 보여지듯 일본 전통 가옥으로 해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음식점입니다. ただこの建物なんですけども、実は江戸時代から。あ、そうですか。はい、ございます。建物でして、約400年前と聞いております。はい。で、お庭の方を皆さん見ていただいた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も、 お部屋の方にはその当時から4つの蔵がありまして、その一つが平野区の博物館、平野郷屋敷の暮らしの博物館というのになっておりまして、そちらの方に江戸時代からこの建物の持ち主様が 実際に生活で使ってられた、タンスですとか、器なんかも飾っております。やっぱりまず一つは日本文化を感じていただける、やっぱり建物っていうのが非常に大きいのかなと思います。 한국의 전통 한옥에서 한정식을 대접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음식 가격은 일반 음식점에보다 비싼 편이지만 이곳은 음식 가격에 따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어 회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매니저가 귀뜸해줬습니다. 우리보다 30년 전 지역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빨리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위기에서 대안을 찾고 희망을 봤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음식입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지역을 찾게 해서 미식 관광이 지역 소멸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作ればいいとか、いやなくて、今までその一つのところにみんな行くんですけども、それがまず点としてやっぱり成り立たないといけないので、それがだんだんとつながって面にしていく人があるんですね。ですから最近の観光は地域を周遊する仕組みを作りましょうと。 ただ一つのところの観光地に行って、まだバスで次行くんではなくて、ここに来たらイカを食べて、美味しいスイーツを食べて、観光地もう全部そこで、いわゆるワンストップになるような観光地重要だと思うんですよね。
음식은 여행과 관광 경험에 있어서 핵심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여행객은 음식을 특별한 경험과 관련이 없는 단순한 필수사항으로 간주하지만 어떤 여행객은 목적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동기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본은 30년 전 지역 소멸 위기에서 미식관광으로 대안을 찾았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음식을 먹기 위해 지역을 찾게 해 미식관광이 지역 소멸 극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슐랭 1편, 미식의 나라, 일본에서 배운다.